안녕하십니까. 영화배우 이주철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매우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획기적인 제품을 만나게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느끼고 제가 이 제품을 널리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삶을 살겠느라고 제가 마음의 다짐을 갖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제품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예. 오늘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은 보신 것처럼 뉴 미라클 103이라는 모델 람바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아시는 그 타사 제품의 일반 비데, 밑만 닦아주는 비데가 아니라 이거는 의료용 기기로 나온 겁니다. 의료용 기기. 그래서 변비 치질을 완벽히 치료해드려서 직장암, 대장암을 낫게 하는 그런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있게 보내드리고요. 이제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 우선 구조를 보면 일반 비데와 같습니다. 같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여러가지 메커니즘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온수, 건조, 살균 그런 버튼이 있고요. 요 레바는 이제 물 조절인데요. 이 물은 제품 설명 보신 것처럼 회오리 공법으로 6개 물방울이 직장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 누군배를 다 뺍니다. 뺨으로 통해서 직장 내 독소, 가스를 배출하고 묵은변을 배출함으로 해서 변비, 치질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체중이 2kg 정도 빠진다고 그래요. 예, 제가 10일 동안 몸 변을 참았을 때는 몸에 2kg 독소, 변이 쌓이는 걸 그걸 빼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임산부도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지만 미역국 먹는 이유를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제가 늦게 태어났죠. 우리 엄마가 저를 늦게 낳았는데 미역을 많이 드시는 이유가 임산부들이 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변을 빼기 위해서 먹는다고 그러죠. 미역국을. 더군다나 왜 요새 제왕절개가 많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이 변을 억지로 보다 보면 제왕절개가 터져버린답니다. 그래서 임산부, 출산 전과 후에 그 임산부, 출산부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게 그런 거랍니다. 이 배출의 문제.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가볍게 봤던 치질, 변비에 이어서 치질이 이제 강화되면 결국 암으로 유발되는데 간과된 병이 지금 약 우리나라 7, 80% 정도가 특히 여성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저희가 획기적인 세계 최초 의료기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구조는 이제 레바고요. 열어보시면 여기 이제 설치하지 않은 상태지만 여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45도 각도로 나오는데 다이아몬드식 공기 회전방울로 직장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 변을 다 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뒷면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자동으로 이제 올라와서 나가게 되는데 누구나 설치가 아주 용이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설명은 이제 이 정도고 다른 제품 이제 또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예, 많은 홍보와 사랑 관심 부탁드리고 아까 아울러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치과에서 우리가 입만 관리할 수 있게라 항문 각을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항문 각을. 그래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우리 입과 항문 동일 구조 구조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구강창 관리지 않는 항문이 근데 지금 보면 결국 입과 항문은 똑같은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 훌륭한 영양소도 배출이 안 되면 독이 되듯이 먹는 만큼 중요한 배출이 결국 우리 배설인데 여러분 이런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활한 배출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바라고 여러분들 우선 주문은 주문 상담은 1588-7987로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상담해 드리고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도 저희가 해드리니까 여러분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차후에 또 다음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